모두가 기대하는 자리, 모두가 부러워할 이름, 헤스테이트 선화 더 와이즈. 트렌디한 내부 구조와 품격 있는 마감재로 완성한 84A타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4A타입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잖아요. 어떤가요? 네, 84A타입은 총 386세대 4베이 판상형에 침실 3곳, 욕실 2곳, 거실, 주방, 그리고 알파룸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보실 견본주택은 확장 옵션형으로 유상 옵션과 전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부가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와, 현관부터 정말 세련되고 깔끔한 그런 분위기가 눈에 돋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양쪽으로 수납 공간이 매입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급 웨이브 판넬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신발장이 제공이 되는데요. 네, 그리고 텍스처가 고급스러워서 또 지문이 남지 않아서요. 언제나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기도 정말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부 한번 보시면요. 신발장 내부는 선반과 또 다양한 수납 유닛이 있어서 우리 온 가족 신발 모두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또 포인트를 두는 게 있는데요. 오픈 선반을 두어서 수납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포인트가 모던한 느낌을 현관에서 딱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는 공간을 두어서 자주 신는 일상화를 또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관에는 신발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야외용품 보관하면 참 좋잖아요. 반대쪽에 혹시 공간이 숨어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기 반대 공간에는 현관 창고가 제공이 됩니다. 유리 슬라이딩 도어라 실용적으로 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안쪽에는 벽부형 시스템 선반까지 하나의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뭐 운동용품이나 요즘에 골프용품 이렇게 보관하시기에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부 간접 등과 라인 조명 센서 등은 천장 조명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거실, 주방, 욕실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고급화된 조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관 바닥, 그리고 디딤판, 그리고 중문까지 톤온톤으로 색감을 딱 맞춰주시니까 뭔가 세련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현관과 실내를 멋스럽게 또 구분해주고 있는 이 중문 같은 경우는 그레이 사틴 강화 유리와 비산방지 필름을 적용을 해서 이 디자인과 안전까지 생각한 참영동 중문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또 현관 중문 있으면 소음도 차단이 되고 또 사생활 보호도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중문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 기능을 알려드리면 외출 시에 터치 한 번으로 모든 전등을 일괄 소등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 엘리베이터 콜 기능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부가 너무 궁금해지는 현관이었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와, 욕실에서부터 이곳의 품격이 확 느껴지는데요. 제가 그 품격을 느끼게 하는 요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84A타입 견본주택은 유상 옵션인 이 욕실 특화 패키지로 구성이 됩니다.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욕실장을 보니까 일반 욕실에서 보던 욕실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데요?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디자인 상부장 유상 옵션입니다. 이 벽면 한쪽 끝까지 수납 공간이 나 있어서 이 다양한 욕실 용품이나 수건들 넉넉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닫이와 슬라이딩 오픈 방식이 결합된 매직 슬라이딩 장과 함께 이 하부장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런 차이가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 감동스러운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저희 세면대와 이 수전에도 디테일을 한 스푼 더 넣어봤습니다. 자, 먼저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세면대와 유럽 프리미엄 수전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욕실 천장에는 ABS 판넬과 욕실 등이 설치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의 위생과 건강을 확 잡은 공용 욕실이네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방을 구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침실 1로 한번 가볼게요. 와! 침실을 어떠세요, 느낌이? 아니, 아이방으로 꾸며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기 너무 탁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침대와 책상을 두고도 이 정도의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 큰 창을 통해서 해도 잘 들어오고 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최적의 공부 환경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시스템장 혹시 기본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바로 이 붙박이장 슬라이딩 도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고요. 내부 수납도 넉넉해서 옷이나 가방, 다양한 소품들 함께 보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방에는 사용자에 맞춰서 온도와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식 스위치도 함께 설치됩니다. 이렇게 침실 하나를 보니까 또 다음 방이 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제가 또 침실 2 바로 소개해 드려야겠죠? 지금 가보실까요? 네. 이 공간은 또 색다르게 연출해 주셨네요. 그렇죠. 조금 더 아늑한 것 같기도 하고요. 84A 타입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시면 이렇게 각각 하나씩 선물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자녀의 또 공부방과 침실을 구분해서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공간은 우리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 거실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봐야 되기도 하죠.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와, 어머, 거실이 정말 와이드 그 자체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이 견본주택은 거실 확장형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 보이는 곳이 알파룸인데요. 거실 확장형을 선택하시면은 이 벽을 튀어서 거실과 하나로 좀 더 와이드한 거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벽체와 목도어가 있는 알파룸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창이 두 곳에 있으니까 채광은 두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또 거실 창이 입면 분할이라 조망도 뛰어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실과 주방, 안방, 각 침실에 이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상 옵션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넓은 폭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보입니다. 이 높이가 주는 느낌도 굉장한 개방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역시 정말 잘 짚어주셨습니다. 기본 2.6m에 유물천장까지 하면 2.7m 천장고라서 기존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게 설계가 됐습니다. 네, 기본으로 시공되는 우물천장 외에도 이 천장과 조명 특과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실을 이 빛으로 가득 채워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거실에 고급스러운 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뭐예요? 바로 벽면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트월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고급스러우면서도 관리가 쉬운 세라믹 타액을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은은한 광택과도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거실의 이 디자인 분위기를 완성시켜 드릴 겁니다. 네, 거실과 복도 벽, LPM 판넬까지도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바닥도 아트월과 잘 어울려지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고급스러운 한 스푼을 더 얹어줄 수 있는 또 유상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과 주방 그리고 복도로 이어지는 이 바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바닥 특화 유상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포슬린 타일과 광폭 브러쉬 강마루 가운데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조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견본주택은 이 바닥 특화 유상 옵션 2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과 거실 복도까지는 이 포슬린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침실과 각각의 안방에는 광폭 브러쉬 강마루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반짝이지도 않으면서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곳 거실엔 편리한
특별한 기능도 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우선 어린 자녀가 자고 있거나 내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 이 벨소리를 최소화하고 비트로 알림을 주는 H벨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게스트 할 때 세심한 배려심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 같죠? 네, 그리고 거실에는 13인치 음성인식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스마트한 홈관리도 가능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어머 센스있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84 A타입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스타일리시하게 집을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 그 스타일리시함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주방인데요. 이제부터는 주방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와, 어머나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워너비 주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컬러감만 보시더라도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방입니다. 네, 주방에도요, 이제 우물천장을 둬서 머리 위에 개방감을 조금 더 여유롭게 뒀고요. 여기에 식탁등, 메이등, 간접 조명까지 이 포인트를 살렸는데요.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니 빌트인 주방 가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모두 LG 오브제 컬렉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돌출되는 부분 없이 깔끔한 라인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방 내부도 너무 궁금한데 본격적으로 주방 소개 제대로 해볼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주방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주방 벽과 상판은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세라믹 타일로 조금 더 깔끔하고 견고한 마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주방 가구도 확실히 남다른 것 같아요. 물론이죠. 우선 상하부장과 아일랜드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이탈리아 브랜드 페발카사의 상품을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죠. 이 바라짜의 사각 와이드 싱크 볼과 싱크 수전도 유상 옵션을 통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주방을 원하신다면 이런 옵션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방을 싹 보니까 있어야 할 후드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후드는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엘리카 후드를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히든형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 외에 또 유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주방 가전은 3구 인덕션 쿡탑과 또 이 고급형 식기 세척기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이 기능성 오븐을 통해서 요리하는 재미까지 업시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쪽으로는 바로 다용도실이 연결이 되는데요. 뭐 세탁기나 건조기 나란히 두어도 넉넉할 만큼의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또 창이 있기 때문에 습기 걱정 없이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본 공간으로도 수납이 충분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주방의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 아닐까 싶은데요. 다다익선도 맞기는 한데 저는 거거익선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잠시 자리를 옮겨볼게요. 자, 84 A타입에는 주방 팬트리 특화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숨어 있거든요. 이거 그냥 거울 아닌가요? 그래 보이죠?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짜잔! 우와! 여기가 네. 팬트리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레이 사틴 하프 미러 강화 유리에 비산방지 필름이 적용돼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시스템 선반으로 수납까지 쉬운 주방 팬트리입니다. 자, 식재료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주방 가전 용이하게 또 수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자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납하거나 물건을 찾을 때 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팬트리가 기본형으로 제공됩니다. 어머, 여러분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럼 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나요? 다음은 이제 좀 아늑함이 넘치는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가보시죠. 안방도 굉장히 편안하고 유독 좀 환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비결이 바로 이 이면창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면창으로 해가 더 잘 받기 때문에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뒤쪽에 지금 문이 하나 보이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눈치채셨어요? 안방 하면 눈치 100단이죠. 드레스룸 정답 아닌가요? 아, 눈치가 너무 빠르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안방의 드레스룸 확인하러 가보시죠.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모던한 드레스룸이 완성됐네요. 네, 저희가 유선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리 슬라이딩장을 열고 이렇게 싹 들어왔더니 이렇게 멋진 드레스룸이 나타났습니다. 이 드레스룸은 벽 판넬형 시스템 가구, 이 가구 판넬과 또 유리 선반장, 여기에 또 조명이 들어오는 옷걸이 봄, 그리고 시크한 흙 밑에 알루미늄 프레임까지 한 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쪽 파우더장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드레스룸은 뭐니뭐니 해도 옷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아, 정말 좋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의류관리기기 유상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외부와 통하는 창이 있기 때문에 섬유 냄새 관리도 탁월하고요. 또 천장에는 빌트인 제습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옷관리도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빌트인 제습기까지 기본 제공된다고요? 이제는 매일매일 새 옷 입은 것처럼 관리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부 욕실까지 함께 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또 공용 욕실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제가 또 이곳의 포인트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샤워 부스에는 흙, 니켈, 무광, 알루미늄 프레임을 설치해서 포인트를 살려줬고요. 여기에 또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욕실 벽면에 포실린 타일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유상 옵션, 바로 이 디자인 거울과 디자인 하부장, 플랫장까지 이 사용성이 워낙 좋아서 아마 사용하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또 하나 꼼꼼하게 본 게 있습니다. 수전에도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도 보시면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와 또 이 비대 일체형 양변기 플랫, 유상 옵션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파포니의 세면대 수전을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건거리, 휴지거리, 코너 선반까지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유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니까요.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선택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 천장은 ABS 판넬과 욕실 등이 설치됩니다. 이렇게 쾌적한 부부 욕실까지 모두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84A타입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힐스테이트 감각으로 작품 같은 집이 탄생했습니다. 보기 전엔 설레고 보고 나서는 힐스테이트에 입주하실 분들이 너무 부러운 그런 집이었어요. 그 부러움의 주인공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선화더 와이즈의 공간 프리미엄을 누려보시길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선화더 와이즈 84A타입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